과학화 교전 훈련 장비, 이른바 마일즈 장비를 이용한 야외 혹한기 전술 훈련은 어떤 모습일까요? 육군 55사단이 마일즈 장비를 활용해 대대 쌍방 훈련을 했습니다. 부대는 과학화 훈련 체계를 적용하며 실전과 같은 강한 교육 훈련을 펼쳤는데요. 이규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교전에 앞서 장병들이 과학화 장비를 착용하고 각 집계지로 이동합니다. 교전 시작을 알리는 사이렌이 울리자 치열한 전투가 시작됩니다. 주어진 시간은 단 15분. 기동로상에 적을 식별하자 시가지 지형지물에 몸을 숨깁니다. 소대끼리 소통하며 승리하기 위한 움직임이 바쁩니다. 작은 도시를 옮겨놓은 듯한 시가지 훈련장에서 숨막히는 교전이 계속됩니다. 실전을 방불케 하는 장병들의 전투. 육군 55사단이 진행한 대대 시가지 전술훈련 현장입니다. 임무에 기초한 싸우는 방법대로 훈련하기 위해서 시가지 전술훈련장을 100% 활용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24일부터 5일간 진행된 이번 훈련. 부대는 과학화 장비를 활용한 실전과 같은 교육훈련을 통해 이번 야외 전술훈련의 성과를 극대화했습니다. 야외 혹한기 전술훈련의 일환으로 진행된 대대 단위 쌍방훈련은 도시 지역 기동 타격대로서의 임무를 위한 시가지 전술훈련 이외에도 과학화 장비를 활용한 쌍방훈련 영상 모의 사격을 통해 MZ세대 장병들의 흥미를 유발했습니다. 과학화 장비를 통한 쌍방훈련, 영상 모의 사격 등으로 MZ세대 장병들이 흥미를 갖고 재미있게 훈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군인이 되기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적 특수작전부대 산악지역 응거시 수색과 경멸을 위한 야지 전술훈련도 실시하며 장병들의 몰입감을 한층 높였습니다. 새로 도입된 과학화 장비를 사용하여 훈련함으로써 장병들의 훈련 집중도가 향상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체계적인 교육훈련과 전술훈련을 통해 국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5사단 화이팅! 사단은 교육훈련 붐 조성과 혁신방안 토의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훈련 혁신 원년의 해 달성 목표에 더욱 노력할 방침입니다. 국방뉴스 이규혁입니다.